우리 기준님은 응? 사주팔자에 남자가 있어도 어? 사주팔 남자가 그게 나한테 득이 되는 남자가 없어. 근데 언니 봐봐. 우리 언니는 이런 내가 아까 웬만한 방으로 안 흔들어. 응? 응? 안 흔든다고. 근데 우리 언니는 어디 가면 이런 신가물이 많다는 소리는 들어요. 네, 100%예요. 어? 네. 그죠?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제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응. 응?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근데 지금은 이제 때가 늦었잖아. 네, 너무 늦어서. 그죠? 네. 응. 근데 내가 정확하게 말해. 우리 언니가 맨날 점을 보러 다니면 이 얘기를 맨날 할 거란 말이야. 안 보러 다녀요 지금. 어, 근데 난 눈을 쳐다보라고. 제작감은 아니시란 얘기야. 예. 이해했어? 예. 그 다음에 사주팔자에 남자가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해. 네. 내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밖에 남자가 있어야 하고. 이해했어요? 어? 응? 나는 한 사람하고 알콩달콩 살고 싶어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주팔자라. 남자 보기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야, 언니. 내 사주팔자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언니? 근데다가 혼자 야무진 척은 혼자 다 하는데 나는 항상 뒷방을 맞는 사주란 말이야. 내 고집은 고집대로 엄청 세고 내 주관은 진짜 똥내처럼 말도 잘해요. 우리 언니가 뭐 하나 딱 한다 하면은 그냥 의리는 또 끝내줘요. 네. 어? 근데 이렇게 인복이 없어. 네. 어?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 올해 수전에, 예? 언니? 네. 이게 몇 년 됐어? 쉬운 다섯 살부터 우리 언니가, 어? 내가 조금 힘겹게 넘어가라 그래. 쉬운 다섯 살. 55세부터.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게 아니라 그 전에도 언니 인생이 편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55세 되는 그 해운년부터 건강도 나빠지라 했다. 돈으로 까먹으라 했다. 어? 이내바람이 부르라 해서 사람으로 뒤통수를 맞으라 그래. 근데 이거는 남자도 나한테 뒤통수를 치지만 여자도 같이 뒤통수를 친다 그래. 이해했어요? 이게 인간바람이 들었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지금까지? 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남자는요, 어? 원래 사람이, 예? 예? 사람이 누군가한테 정착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뿐더러, 그 다음에 뻐꾸기를 너무 많이 날려. 이게 사기꾼. 이게 묵직한 맛이 없어, 언니. 그리고 언니 너도 초기 있잖아. 네. 어? 지금 얼마 뜯겼어요, 언니? 억대 넘게 듣겠어요. 어? 억대 넘게. 어? 이거 어떻게 받을 거야? 이거는 언니 법정 소송 가도 안 돼요. 어? 사실혼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파산 신고를 지금 신청했어. 신청하고요. 올 이제 수요일이나 이제 돈을 형제들이 걷어서 입금을 좀 해줄 건데 내년 정도, 1년 정도, 수도권은 좀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파산 신고를 통 털어라. 다 털어라. 못 살아요. 그리고 지금 내 거로 실명제가 아니라, 실명제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내 거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자, 언니. 우리가, 에? 어찌됐던 간에 죽으라는 법은 없어. 이 사람한테는 돈은 못 받습니다. 네. 어? 받을 생각도 안 해. 어, 받을 길이 아예 안 보여요, 언니. 난 거짓말 못 하겠어. 근데 이 남자가 또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똥 밟은 거야, 언니.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될 건 우리 언니가 지금 아홉수란 말이야. 네. 어? 아홉수란 말이야. 우리 언니가 지금, 예? 머리에 지금 삥 꽂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몸도 많이 안 좋아. 돈은 돈대로 없어. 근데 내가 우리 언니 사주팔자에는 원래는 돈이 없어라는 사주는 아니야. 마르지 않은 샘같이 계속 파도파도 내가 움직이면 돈이야. 우리 언니가 술장사를 해라 물장사를 해라 아니야? 아니냐고. 맞아요. 지금 뭔 장사예요? 그전에는 물장사 술장사에서 돈을 다 벌어가지고 쟤한테 다 뜯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니 사주팔자에 물장사라 어?
술장사하라. 사람의 장사를 하라 그랬단 말이야. 네. 사주팔자에 그걸로 떼무라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 없어요. 그래서 술 못 먹어요. 근데다가 내 몸이 팔다리가 지금 다 쑤시고 이 허리 허리가 많이 네, 맞습니다. 이해했어요 언니? 몸이 완전히 가버렸어. 네. 언니 근데다가 내 눈 쳐다봐 우리 언니 집안에 에? 곡소리는 분명히 천하 없어도 나 이 집안에 에? 곡소리가 뭐 곡소리 사람 죽어나간다고 작년에 재작년에 남동생이 죽었는데 또 나간다고 또 나간다는 소리 천하 없어도 들려요 언니 나는 거짓말은 못하겠어 언니 어머니가 그니까는 내 말 들어봐요 언니 또 곡상 소리가 난다고 언니 그래서 자 언니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너 죽기 싫으면 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래 에? 언니 너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 서방 있어도 서방이 없어 사주팔자에 알고 있으란 얘기야 무슨 얘긴 줄 알겠어 모르겠어 언니가 인대까지 장사를 하면서 술장사 물장사 하면서 내가 그걸로 떼물하려고 살아겠지 언니 집안으로 남자가 들어오면은 언니 니 거 다 뺏긴단 말이야 다 뺏겼어요 근데다가 이게 우리 언니가 지금 61, 62 언니 봐봐 잘 들어 올해 넘어간다 그래도 61, 62 예? 65까지 우리 언니가 고름나게 생겼어 뭘로 돈 때문에 예? 근데 내가 옛날에는 젊었기 때문에 한번 손바닥을 털어도 다시 일어났단 말이야 이제 나이를 먹고 몸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못해요 언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언니한테 나중에는 오래 지나고 나면 우리 언니가 미친년 꼭 딴다고 나 죽을까 살까 이 고민한다고 언니 지금도 그래요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살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왜냐면 지금 상문이 앞을 가렸기 때문에, 언니야. 앞을 가려있기 때문에,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야. 근데 누가, 죄송하지만 누가 상문이 오는 겁니까? 어머님이니까? 어머님이 먼저 가시겠죠. 지금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근데 이게, 노인네가 빨리 가시면 좋아요. 미안해요, 언니. 근데 지금 자식들도 형편들이 안 좋아요. 집안 형편이 다 형제간들 지간에. 예? 근데다가 언니 지금 우리 언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육신 사지 육신이. 네. 예. 그래서 목은 목대로 지금 아프고 어깨는 어깨대로 아프고 이 팔을 언니 다 올라가요? 팔은 다 올라가는데 일을 잘 못해서 어디 가서 주방에서 일을 못하고 지금 힘들어서 자꾸 쫓겨나는 신세고 여자한테 지금 술집에서 일을 실장으로 일을 했는데 그 여자한테 완전히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너무 괘씸하게 날 부려먹어가지고 돈은 그냥 내가 선불 억지로 받아냈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날 너무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고까지 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해서 두 사람을 지금 신고했는데 여자들한테 다 지금 사기를 지금 다 완전히 뒤통수 맞고 다 나가라고 그러더라. 4일 반찬 가게에서 일을 했을 때는 반찬집에서는 그 집에서는 4일 동안 자 언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몇 년 전부터 이미 그 기운이 다 들었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늙은 놈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내 뒤통수를 치게 돼 있어 언니 자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잖아 언니 죽게 생겼다는 얘기야 죽는다 소리 하게 입 밖으로 나오게 생겼다는 얘기야 나는 이 소리를 잘 안 해요 매일 그래요 근데 언니가 마음을 조금 닫아듬고 이 상문을 조금 걷어내야 될 것 같아 잠시 비껴 쓰시라 나한테는 지금 보호막이 좀 필요하잖아 언니 그래서 이 상문을 좀 걷어내고 내 맑은 정신 좀 차려봐 언니 너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내 몸에 지금 병액이 와서 내가 지금 그냥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겼냐 아니면 내 몸에 지금 암덩어리 하나가 터지겠냐 이거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중뇌산에 하는 지금 판국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귀를 조금 닫으시고 이제부터는 이해하셨어요? 상문을 조금 걷으시고 형편이 안 돼도 걷어야 돼요 언니 이거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거를 막 구슬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이해했어, 언니? 작은 거에도, 어? 신은 감동을 해. 예? 이해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언니는 이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지금 맞아요, 언니. 여기서 언니가 상문살에 딱 갇혀버리면 이게 우리 언니가, 예? 몇 년 동안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야. 어? 이해했어, 언니? 예? 그래서 엄마 죽으라는 법은 없어. 어? 죽으라는 법은 없어. 일단은 이 사람한테 돈 절대로 못 받아요. 아니, 받을 생각도 안 해요. 어? 근데 여기서는 더 당하면 안 돼요. 연락이 어? 와도 그게 아니라 없고. 어떤 사람한테도 당해서는 안 돼요. 또 당하게 생겼다는 얘기야. 누가 있어야 당하죠. 그런 게 아니지, 언니, 이제는. 사람으로 돈으로 월급을 응? 안 주고 괴롭히는데 파산은 되겠습니까, 선생님? 응? 파산은 돼요. 파산은 돼요. 네. 네, 그 사람은 도와주겠다. 응. 관절이 있었던 사람이고 응. 변호사. 네, 그리고 그 또한도 언니 이제부터는 네. 응? 이제 알고 지나가세요. 점을 보든지 뭐를 보든지. 안 봐요 이제. 어?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마지막으로 신청한 거예요. 제가 어.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신청했고 랜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가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파산은 돼야 되는 건가?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자꾸 아프시니까 좀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따로 있지만 제가 선생님 뭐 안 보입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뭐 잘못 했다든가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근데 언니 나한테 한번 좀 보지 않았어? 옛날에 한번 왔잖아요. 그치? 네, 어? 제가 3만 원 내고 보고 갔었던 맞아. 기억나요. 어. 근데 그때는 선생님 얼굴이 완전히 화장을 해서 다르시고 그리고 잘 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얼마 안 갖고 와서 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아파트 20층 나 봤던 데인데 근데 내가 본 거 같아. 이제 한참 보고 있는데 언니 눈 쳐다보고 있는데 이 언니 여기서 나 봤는데 그때도 내가 도닥도닥해서 보냈어. 예, 토닥해서 그냥 보내고 아무 뭐 것도 듣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토닥거려서 보낸 정도고 집에 가서 그냥 마음 편히 살아보자 했는데 그래도 되는 일 한 개도 없어. 어, 집을 가도 쫓겨나고 나오라 그리고 내일부터 나오래요. 내일 모레부터 그러면 그 다음날 전화 오면 나오지 말래. 그리고 난 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딴 데도 그렇고 딴 데도 그렇고 딴 데도 그래. 계속이야 이게. 사람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그때는 언니 지금도 그렇지만 상문이 꽉 꼈어. 근데 그때보다 몸이 더 안 좋은데 그때보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살도 많이 쪘고 하고 오빠 지금 방송이니까 좀 그런데 오빠하고 싸웠어요. 엄마하고 오빠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골병이 들었지. 어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집어 던지고 싸우고 오빠도 칼로 내가 찔러버리고 막 난리가 집안이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시고 계세요. 그 정도로 바보가 되셨어요. 방에 있어서 몰랐대요. 그 정도까지 싸운 건 지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몸이 지금 허리가 끊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많이 안 근데 지금 딴 때는 그렇게 뭐. 근데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11일 그 여자한테 그 조민숙이라는 여자 55년 10월 11일생이에요. 그 여자한테 지금 내가 아주 한 달을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살아요. 그 여자 돈 안 준다는 소리 듣고 술집으로 달고 다른 여자라 양띠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한테 내가 아주 그냥 너무 괘씸하게 고생을 해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어제 노동청 가서 지방위원회 가서 10월 10일생인데 근데 여기 그 와 그 조씨 여자분 올해 망신 수 있어요. 조씨 여자가 저밖에 더 있어. 아 조민숙이 예. 네, 망신 수 있어. 제발 좀 망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 사람들이 지금 보도사장들도 쟤 죽이려고 들어요. 그리고 아주 안 좋아요 상태가. 그리고 그럼 나랑 좋게 해결해서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그랬어요. 좋게 해서 잘 풀어라. 그 돈은 받았지 좋지. 일단. 돈은 월급은 받았어요.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도 가짜로 이제 꼬셔가 가짜로 빨리 받아내라. 뭐 돈 안 준다. 그래가지고 집안이 어렵고 너무 형편이 힘들고 내가 지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았거든요.
근데 언니, 내가 하나만 얘기만 해둘게, 기수님. 네. 올해는요, 우리 언니도, 일단은 억울한 게 있어서 신고는 했지만, 네. 나한테도 망신수라. 예. 근데 이게 지금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관제가 끼면 그냥 사람은 그렇습니다. 운이 좋든 나쁘든 이 관제가 끼면은요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 관제가 이 경찰이나 법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지금은 내가 화가 조금 나더라도 사람들하고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제가 두 사람만 딱 신고했어요. 그 반찬 여자하고 반찬 여자는 4일 동안 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주가가 들어와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2만원씩 받았어요. 12시간 근무하고 저는 하루아침에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근데 언니 일단은 내가 지금 상문에 다 껴있고 내가 운기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뭔가를 해도 계속 부딪힌단 말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돼.